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법사위원들과 대통령실 직원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압박하려다 벌어진 건데요. 이 시각 여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막겠다며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는 의원들과 약속 없이 왔다며 가로막는 경찰 사이에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민원인입니까? 테러리스트예요. 공무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정당한 송달호의 국회의원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김명현 대통령 정무일비서관이 나와 출석 요구서 수령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바로 정무비서관이 지금 그 현장에서 현행범입니다. 30분 대치 끝에 출석 요구서는 도로 위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